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이제 9월달에 대한 장사를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얘기해 드릴 것이냐? 자, 9월달에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 미안합니다. 정리가 좀잘안 되어 있군요. 잠깐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9월 달에는 어떤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느냐? 자, 첫 번째, 추석 연휴로 인하여 이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준비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랜드 캐시 이런 거 둘째 치고요. 그랜드 블랙큐브를 사게 되면요, 유니크 잠재 부여주문서라는 걸 주시는 거 아시지요? 자, 그럼 이걸로 일어날 수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마일리지라는 것이 있지요. 그렇죠? 그럼 마일리지를 얻게 되면은 마일리지로 리커버리라는 아이템을 살수 있습니다. 리커버리가 3,900원이지요. 유자매 확률은 30%고요. 그럼 리커버리를 마일리지로 살수 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뭐죠? 유자물 하나 산 다음에 마일리지로 인해서 이제 유니크 잠재만 띄우면은 그만큼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지요. 유자미 30%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파괴를 막아주는 게 이제 유니크 잠재 아니죠 리커버리라는 아이템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쓸수 있는 거 유튜브에 먼치가 이제 유니크 잠재 100% 요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거기에는 좀 적나라하게 적혀있으니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유니크 잠재가 발려있는 아이템 15%가 8억 5천 정도. 그럼 팔린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31일이면 오늘이지요. 15%가 8억 정도. 이건 17성이니까 뭐 스탑보스 15성하고 겹쳐서 쓰신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강 한 7억 정도 받을 것 같은데, 뭐 잡옵션도 6억 7억은 받을 것 같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앱솔 견적을 노작을 1억 주고 산다고 가정하에, 그러면은 유자한 발라서 노작으로 팔면 최소 5억은 받는다는 얘기죠. 5억 6억은. 그럼 우리가 3,900원의 리커버리를 사용하여서 마일리지로, 그럼 유자미 2억 정도라고 치면 3억이죠. 그럼 5억 6억에 팔면은 우리는 이제 리커버리의 확률로 3,900원으로 2억에서 3억 정도 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유자문 이제 활용법은 제가 유튜브에 따로 올려져 있으니 그거 한번 참고. 아마 유튜브 먼치 메이플 유니크 치면 나올 거예요. 그렇고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어떤 것이 있나. 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다음 이벤트.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스타포스 30%인가 주은 50% 어빌리티 50% 위대한 소울 10개 교환권 요런 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예상 이벤트. 자, 30%는 그거고요. 주문의 현재 50%를 할인하면은 주문의 현재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제로와 똑같은 것이지요. 어빌리티 50% 할인, 소울 50% 할인 때 5배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은 지금 소울 조각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울 이벤트가 터지면은 그때 또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이 이벤트가 끝남과 동시에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물량이 사재기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울 이벤트에 많이 참여를 하고요. 주문 내원적 한거50% 할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죠. 여러분께 추천드릴 것은 개인적으로는 손재주 말레이신 분들이 해야 될것 같은데 무기죠. 무기 추천합니다. 앱솔렉스 블로우 너클이라든지 저거 만드는데 58이니 꽤 돼가지고 이거 보십시오. 11억 4천에 팔리는 걸볼수 있죠. 우리는 50% 할인이라서 아마 제 예상인데 만화 많이 써봐야 4억 정도 쓰거든. 그죠. 그럼 예시를 들자면은 블로우 너클 판매 중인 것 중에 62초. 이게 이런 거죠. 62에 올댓 4%짜리를 사면은 우리가 많이 써봐야 4억에서 5억밖에 아마 안쓸 거예요. 정말 많이 써봐요. 보통 평균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한 3억, 4억 정도 썼던 것 같거든요. 만족하는데. 반 할인 때. 왜냐면 그때는 주문 가격도 좀 비싸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이런 거라든지. 스펠링 스태프. 여기는 좀 아마 싼 편으로 들어갈 거예요. 스펠링 스태프. 완작 파는 게 있나? 최근가로 보고 싶은데 스펠링 스태프. 이게 싼 거겠지? 그렇겠지? 스태프는 좀 비교적으로 가격을 잘못 받아요. 물량도 물량인데 워낙 그런 거라 가지고 아시죠? 무슨 말 하는지. 유저들이 많다 그래야 되나? 이건 30%짜리. 잘 찾아보면 있을 텐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 하는 방법, 이거를 노멀로 바꿔주십니다. 노멀로 바꾸면은 노멀에서 완작이 비싼 게 있겠지? 그렇지요, 그렇지. 75 추업에 인트 25에 올트 3짜리 이런 게 8억 5천, 31이죠. 5억은 노작이고 9억에 75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게 얼마나 하냐? 가격 얼마 안 할걸요? 생각보다 쌀 텐데. 이게 75 추업짜리 제가 얼마 든다고요? 한 4억 정도? 비싸봐야 한 4억 들걸? 그럼 7억 정도 만들고 9억에 팔면 2억 정도 남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게 주문의 연속인데 이거는 미리 사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2,500원까지 떴죠. 이거는 아마 이제 한동안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소울 이벤트는 이제 갖고 있다가 이제 묵혀서 파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네네. 영상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런 이벤트라든지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하신다면은 여러분도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치님은 무엇을 기다리셨지요? 먼치도 1년을 기다린 아이템. 1년을 기다린 아이템. 한번 보고 가시지요. 루타비스 럭키 218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년을 기다려서 먼치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을 말씀해 드리지요. 루타비스 현 시가 4,500까지 올라갔는데요. 자, 저의 구매 가격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럼 얼마 버는 것이지요? 3,500씩 계산하면 70억 정도, 75억 정도 벌수 있다는 거. 먼치의 투자 가격은 21억 8천을 써서 그렇게 80억에 팔, 75억에 파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제 1년의 기다림이라는 거. 장단점은 기다림의 고통이 장난이 아니다. 루터비 제로가 언제 나올까 이런 고통적인 것도 있답니다. 네네, 뭐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죠.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최근에 판매 아이템이요. 위대한 데미안. 제가 8개 있었나, 7개 있었나, 5개 팔았는데.
요런거죠. 소울 이벤트 때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울 이벤트 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소울 이벤트 때 이거 제가 팔았죠. 둘, 셋, 네 개, 여섯 개 있었나보다. 이거 제가 팔았습니다. 아, 다섯 개 팔았네. 이거 제가 팔았고요. 제가 팔았고요. 제가 팔았고요. 제가 팔았고요. 제가 팔았습니다. 최초 구매 가격 85에서 90억 사이 정도 됩니다. 기다림의 미학이 좀 길긴 한데, 여러분이 이제 흐름을 읽을 줄 아신다면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스업은 바로 확인해 주는 게 좋은데, 환생의 불꽃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500원도 안 팔리고 1000원도 안 팔리고 그랬지만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것으로 9월 예상 장사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